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입니다. 오늘 진행할 퀘스트는 법 공부 준비 운동입니다. 법 공부가 필요한 이유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공부, 과연 필요할까요? 지금 당장의 업무를 쳐낼 때에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두 개의 영상을 잠깐 보면서도 공전이라든지 고시라든지 법의 일부분을 벌써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런 당장 앞에 보이는 것들만 알고 넘어가도 업무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그런 파편화된 지식을 한꺼번에 모아서 서로 다리를 놓고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업무 이해도와 효율은 함께 올라갈 거고요. 여기서 법 공부라고 해서 모든 조항들을 하나하나씩 다 파고들 필요는 없고요. 이 법에는 대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떠어떠한 하위 항목들로 분류가 되는구나 라는 정도의 컨셉만 알아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가지의 법률을 볼 텐데요. 관련 법률 같은 경우 구글에서 이렇게 이름을 검색하면 가장 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앞으로 법을 찾으실 땐 이렇게 간단히 구글에서 검색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핸드폰으로 출퇴근 시 오며 가며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라고 앱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운받아서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법의 체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법률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위에 법령 체계도라는 버튼이 이렇게 보일 텐데요. 요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을 토대로 법의 체계를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법의 가장 위에는 저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헌법이라는 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 헌법 아래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레벨부터 저희가 실제로 자주 보게 됩니다. 법률 밑에는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행정규칙이 있고 보통 고시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 행정규칙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저것 많아서 꽤 복잡하죠? 밑에 단계로 내려갈수록 세세한 내용을 담게 되어서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보게 되는 건 여기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이고요. 행정규칙도 사실상 건기식 관련 법 같은 경우 거의 다 고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냥 고시라고 자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각각 별명이 있는데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총리령, 행정규칙은 식약처장의 고시 등으로 불려요. 법의 본문 내에서 다른 단계의 법령 등을 지칭할 때에는 시행규칙이라고 부르지 않고 총리령이라고 부르니까 요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링크가 달려있어서 누르면은 그 법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법의 큰 그림이 이렇게 나뉜다고 보면은 안에 본문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상세하게 분류가 되는데요. 파란색 글씨로 적혀있는 소제목은 조라고 부르고요. 조 밑에는 동그라미 쳐져있는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는 숫자만 있는 호가 나오고요. 그 밑에는 가나다라로 라벨링된 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의 위치는 4조 1항 1호 가목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많은 법들의 경우 보통 앞단에 목적과 법률 안에 쓰이는 단어들의 정의를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부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 또는 고시 등이 새로 생기거나 개정될 경우 이런 날짜에 개정되었다고
메모를 남겨놓고 언제부터 시행할 건지 부칙에서 보통 알려줘요. 어떠한 조항들은 이렇게 바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조항들은 이런 식으로 유예 기간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인쇄해서 소진할 때까지 디자인 등을 바꾸기 어려운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시행했을 때 곤란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유예 기간을 보통 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예고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법령 또는 고시 등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될 때 국민들에게 혹시 의견 줄 게 있는지 물어보는 의미에서 행정 예고라는 게 인터넷에 뜨는데요. 보통 개정되는 이유와 개정되는 내용 그리고 의견 제출할 수 있는 연락처가 이렇게 함께 나와요. 이 행정 예고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령 자료 메뉴에서 입법 행정 예고를 누르면 방금 봤었던 행정 예고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행정 예고가 뜬 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겠죠? 의견을 받은 후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재개정 고시 등이라는 메뉴에 공지를 하게 되는데요. 건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행정 예고가 뜬 후에 빠르면은 2개월에서 보통 4개월 정도가 걸리는 편입니다. 여기 메뉴에 공지가 뜨면은 바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바뀐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지금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라는 고시가 9월 2일자로 재개정이 되었고 같은 날 게시판에 글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가보면 이렇게 9월 2일 일부 개정이라고 바로 반영된 걸 볼 수가 있고 아래 부칙에서도 9월 2일 날짜가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법 공부하기 전 준비 운동을 같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같이 나눌 지식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현업인을 위한 채널 건기식 퀘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